오늘 어떤 내용 준비를 해오셨나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곳이 무릎 관절인데요. 시린 통증과 저린 통증 등등을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했으니 유익하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식 생활에 또 익숙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좀 발병 확률이 높은 무릎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그리고 자려고 해도 이 무릎의 통증 때문에 잠자리에 조금 뒤숭숭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나하나 내용 살피시면서 치료에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직접 원장님께서 통화 나누면서 어떤 지금 증상인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은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무릎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모든 무게를 좀 지탱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노년까지 가을 산행도 즐기고 뭐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건강을 잘 챙겨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란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무릎의 구조물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무릎이라 하면 이제 하지에 허벅지의 대퇴골과 종아리의 견골, 그리고 뚜껑뼈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는 관절이고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과 그 디딜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뼈의 관절면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판, 그리고 무릎이 어긋나거나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란 이 관절의 여러 구조물들 중에 특히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는 이제 질환을 말하게 되는데요. 매우 흔한 통증 및 변형, 그리고 기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흔한 관절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제 무릎의 구조와 함께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퇴행성 관절염이다라고 하면 뭐 젊은 층에서도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나이와 성별이 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무릎 안에 문제가 직접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무릎 안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연골판에 직접적인 손상이 있거나 다리 정렬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 어느 쪽의 무릎에 무게에 쏠림 현상이 심하다든지 인대 손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생겨서 여러 구조물들의 손상을 또 추가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하지의 근력 약화가 오면서 연골에 가해진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연골에 네.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뭐 골절이 뼈가 부러져서 외상에서 부러져서 연골 손상이 직접 일어난다거나 세균 감염, 통풍, 뭐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연골을 직접 녹이는 질환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하신 것은 위험 인자가 되겠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연골의 재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령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있는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위험 인자에 대해서 뭐 어떤 기전으로 이 관절염이 온다가 뭐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밝혀진 것도 좀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퇴행성 관절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무릎과 그 외부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위험 인자라고 불리는 뭐 유전적인 소인과 비만, 연령, 뭐 여성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무릎이 계속 뭐 소리도 나고 요즘에 너무 아프고 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이 환자분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니면 다른 질환인지 좀 궁금하잖아요. 진단을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단순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네. 엑스레이는 원래 이제 뼈를 보는 검사법이고요. 뼈의 모양을 본다든지 뭐 골절을 진단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무릎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 관절 간격을 비교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상보다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네. 또한 골극 현상이라고 해서 관절염이 진행되면 관절면 주변에 뼈가 자라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를 봐서
퇴행성 관절염의 기본적인 진단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피검사라든지 아니면 관절 청사 검사라 해서 뭐 무릎 안에 물을 빼보는 검사, 또 MRI 정밀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레이 검사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니 병원에 내원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비교적 조금 익숙한 엑스레이 검사로 어쨌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나 관절염인 것 같아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시큰거린다, 무릎이 부었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뭐 여러 가지 통증들을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되는 증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증상들이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들입니다. 특히 이제 무릎이 시리다, 뭐 무릎이 뻐근하다 등의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많이 걷고 나서라든지 밤에 자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비 올 때나 날씨가 흐릴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증상들도 더욱더 있는데요. 이제 네. 대표적인 게 무릎 안에 물이 차는 현상, 우리 뭐 관절 내 부종, 삼출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객관적인 증상이기도 하지만 관절염의 진행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제 증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하고 아무래도 치료 방법을 한다거나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다든지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무릎 관절을 이용한 활동들의 제한이 온다든지 보행을 하는 것에 문제가 온다든지 뭐 마찰을 뭐 눌렀을 때 아픈 부위 뭐 이런 것들 등등이 관절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보행 장애 같은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보행을 할 때 뭐 매우 심한 관절염이 오거나 매우 심한 부종이 생기기 전에는 걷는 것 자체를 못 하시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걸으실 수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생활 중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고 걷고 나서 뻐근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걷기 시작할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부종의 정도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러니까 붓기도 좀 이렇게 잔붓기가 있고 많이 붓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붓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은 내가 지금 진행이 많이 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증상이 꼭 그 진행 정도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이 아무래도 진행되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맞는데요. 네.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관절염의 진행과 증상에 따른 그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관절염은 한번 발생하거나 진행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뭐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 진행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좀 완화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증상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 이제 아무래도 항상 아픈 것이 아니라 관절염이 진행될 때 관절도 많이 붓고 통증도 더 심하게 왔다가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 속도를 늦출 수만 있으면 증상은 많이 완화되게 됩니다. 뭐 그래프에서 다시 전체적으로야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걸수록 증상이 조금씩은 더 심해진다가 맞기는 하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통증과 증상 없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치료를 받지 않았어도 증상이 좀 있다가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으로 좀 관리에 의해서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분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네. 병원을 내원하지 않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에서 손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무리를 하게 되시잖아요. 그럴 때 더 큰 손상으로 이어져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말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야 뭐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미약한 통증이 남아있고 뭔가 불안한 감이 있다고 하시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병원을 가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최근에 내가 무릎이 아프고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병원에 이거를 굳이 가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맞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집에서 지금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가로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자가 진단을 한다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증상이 될 텐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제 관절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환자분들에서 정말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관절염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만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퇴행성 관절염을 강하게 의심해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릎이 붓고 시큰거리는 느낌의 통증이 있다라든지 무릎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든지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또는 활동을 시작할 때 절뚝거린다든지 갑작스러운 통증이 생긴다든지 앉았다 일어날 때 계단 내려올 때처럼 무릎에 하중이 좀 더 커지게 실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오신다든지 네. 또 하나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다 구부려지지 않는 증상들이나 또 하나 이제 관절염이 오면서 다리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네. 다리가 점점 휘어서 다리 사이가 벌어진다고 느끼시는 증상들이 관절염의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고요. 이 6가지가 이제 가장 흔한 증상들이니까 이 증상 중에 두 가지 이상 생겼다라고 하시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6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히 따져보면은 증상들이 많이 있으시기는 하실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관절염의 관리를 하면은 이런 증상들을 완전히 없애고 정상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릎 상태에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